과학 지문, 마지막 지문입니다. 하는 대로 합니다. 1. 크로마토그래피.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화제인 듯 하죠? 1문단부터 읽어볼게요. 검은색 수성 사인펜 잉크에는 여러 색깔 나타내는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 책의 성질, 우리 알고 있죠? 책의 성질과 빛의 성질. 이거 인상파 화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검은색은 책들을 많이 혼합시켰더니 검은색이 되고, 빛들은 밝아지고, 색은 어두워진다. 어쨌거나 검은색에는 혼합되어 있답니다. 종이의 아랫부분에 검은 점을 찍고, 혼합된 점을 찍고, 종이 끝을 물에 이렇게 점 찍고 난 뒤에 물에 담그니까 물이 종이의 틈을 타고 올라간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올라간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는데 물에 녹을 수 있는 각 색깔의 성분은 물과 함께 끌려 올라가고 물에 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서 점으로부터 가는, 이 정도 가는 게 있고, 요 정도 가는 게 있고, 이래 가는 게 있다, 이거겠지. 마치 그래서 이 길이를 통해서 성분마다 다르답니다. 그것이 각 성분별로 분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까지 됐죠. 이처럼, 같은 운반체를 이용해서, 물과 같은 운반체입니다. 물은 운반했죠, 그죠? 그래서 혼합물을 각각 성분으로 분리하는 것을 이 글의 화제인 크로마토그래피다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글은 크로마토그래피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합물 분리하는 분석 방법으로 뭐 식물성 염료를 분리하기에 발명되었고, 라틴으로 색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랬죠. 그래서 발명된 유래 그리고 어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맞죠?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겠지. 운반체를 사용해요. 혼합물을 각각의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맞지? 마치 그걸 한마디 이렇게 표현했죠. 혼합물을 분리하는 분석 방법이다. 넘어가면 되죠, 그냥. 2문단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문단은 이제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 글의 화제가 뭡니까? 원리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필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표시부터 합니다. 그지? 원리는, 자, 이제 원리가 뭔가 볼까요? 혼합물의 성분들이, 아, 개념이 정지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죠? 했더니, 위의 사례에서 이동상은 무엇이며, 정지상은 무엇인가가 나오네요. 정지되어 있는 것은 종이였잖아. 이동한 것은 뭐였고? 물이었고. 쉽네요, 그죠? 이동상에 녹아 있는 분석하려는 혼합물은 아까 물에 녹아서 같이 간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찍은 점에서 가까운 곳에 잘 머물지 않은 화학종은 정지상을 빨리 통과함으로. 아, 이런 거 너무 뭡니까, 이게? 비례식이죠, 그죠? 또. 방금 비례가 뭡니까? 오래 머문 것은 머무는 어디에? 정지상에 머무는 시간하고, 맞지? 뭐하고? 이동 시간이제?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네요, 이거 지금. 머무는 시간이 오래된 녀석은 이동 시간이 뭐하고요? 오래 머무는 종은 찍은 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래 머무는 종은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빨리 통과하는 종은 오래 머물지 않게 먼 곳에 위치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빨리 통과한 것은 먼 곳이다 이거죠. 이동 시간이라 해야 되나? 이동 거리네, 그죠?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은 이동 거리가 뭐하다? 멀다지. 시간과 뭐에 대한 얘기다? 거리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아, 그렇구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이게 지금. 거기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그게 찍찍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거리가 멀리 못 갔고. 그 다음 갑시다. 종류 봅니다. 원리 얘기했고요. 아, 뭐에 따라서? 이동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이동상은 물이었다, 그죠? 그렇다면 위에 거는 뭐였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고요. 그 다음에 기체인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랍니다. 하면서 이 글의 화제는 이제 액체가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는 뭐하고 뭐하고 뭐가 있답니까? 자, 보세요. 이동성 기체와 시료 주입구, 분리관, 검출기, 데이터 처리 장치를 비롯한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문단은 지금 구조가 나오지, 혹은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읽었던, 여태껏 읽었던 기술 지문 패턴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차례대로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동상 기체와 시료를 주입하는 것. 여기서 시료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 이 시료에는 혼합 성분이 들어가 있겠지. 이 혼합 성분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가 분석, 그리고 이 시료는 바로 분석 대상이 되겠지?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이게. 이게 A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처음에 뭐 나옵니까? 이동상 기체와, 보자. 기체 상태의 시료. 이동상 운반 기체 섞어서 통과한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분리관 나오죠. 그 다음에 검출기 보니까 검출기 있죠.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죠, 이제. 데이터 처리라는 게 바로 뭡니까? 아, 이놈이 뭐다, 이놈이 뭐다라고 혼합 성분들 일일이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처리하는 게, 아, 여기인데요. 처리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단계로 나눠지고 있죠. 했어요. 하나하나씩 보니까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맞지? 자, 그래서 그 단계별로 각각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아는 게이 글의 핵심이지. 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지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설명이 없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의 과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가, 맞습니까? 성분들을 어떻게 분리해내는가가 나오죠. 따라서 이 글을 제목은 뭐가 될까요? GC 장치를 이용한 시료를 뭐 한다? 분석하는 방법, 과정에 대한 얘기지. 요게 이 글의 제목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자,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기체 상태의 시료가
헬륨이나 질소와 같은 이동상인 운반 기체. 따라서 이동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이름 정했는지 아십니까? 이동상은 지금 헬륨이나 질소와 같은 기체랍니다. 그 섞여서 통과하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요지 보니까. 이건 내가 왜인지 모르겠다, 그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였죠. 이게 괄호죠, 방금. 굳이 하려면은, 괄호를 한다면은, 뒤에 말이죠.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운반 기체는 분석하는 시료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동하는 녀석은 단지 뭐만, 이동만 잘 시키면 되겠지. 이동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헬륨이나 질소가 기체 상태 시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가 또 다른 화합물을 갖다 형성해버리는, 이거 엉망되잖아요. 맞죠? 전혀 다른 성질의 기체를 만들어 보면 안 되니까,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호작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특징 되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운반 기체의 성질이죠. 절대 뭐해서는 안 된다. 상호작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따라서 상호작용 안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봅시다. 정지상은 분리관 내부에 놓여 있다. 아까 정지상은 뭐였죠? 종이었지? 아까 이동상은 물이었고요, 그죠? 정지상으로는 휘발성이 낮고, 열적으로 안정하고, 화학적으로도 얘도 안 움직여야 되네. 비활성적인 뭐가 이용된답니까? 고체가 이용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이용돼? 고체인, 고체 화합물이 주로 이용된답니다. 이제 분리관 내부에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제가 총 이렇게 들어왔지 했더니 여기 정지상이 있는데 이 정지상이라고 이게 고체랍니다. 여기에 뭐다 흡착이나 용해에 의해서 정지상의 이 시료의 성분들이 붙거나 아니면은 녹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천천히 흐르게 한답니다. 과정 얘기죠. 흐르게 합니다. 이때 시료의 각 성분들은 이제 나오죠. 이동상과 정지상에서의 평형 농도의 값이 다르다지. 그래서 이렇게 각 성분이 하는 것을 또 새로운 개념 뭐 나옵니까? 분배 계수, 분배가 나오고요. 분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오지. 분배 계수가 뭡니까, 지금? 분배 계수가 뭐를 한 것입니까? 정지상의 농도를 이동상 농도로 나눈 값이지. 잠깐만, 요걸 가지고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봐라. 위에 아까 우리가 비례식 하나 끄집어낸 거 있죠? 요거 끄집어냈었지, 방금. 그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분배 계수가 크다 이랍시다. 높다라는 얘기는 정지상 농도가 뭐하다? 많다는 얘기지. 이게 짙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정지상 농도가 짙다는 얘기는 오래 머물렀나? 빨리 지나갔나? 정지상 농도입니다. 정지상 농도가 높다는 것은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었겠지? 요거 예스 지금. 따라서 요두 개의 우리 비례식을 한번 보면은요,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보았더니 분배계수라는 것은 정지상 농도가 높은 거지. 그렇다면 여기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잖아. 봐봐. 그래서 분배계수가 클수록 당연히 이동 속도는 뭐다? 느렸겠지. 이 말이 뭡니까? 이동 속도가 느렸으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잖아. 요거 굳이 이제 정리 안 해도 맞지? 됐나? 그래서 요두개 공식만 우리가 딱 보더라도 위에 거하고 밑에 거 공식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정지상 농도 퍼 이동상 농도니까.
맞지? 정지상 농도가 짙다는 얘기는 정지를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지. 속도가 아주 느렸다는 얘기고.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얘기니까. 그게 이 말이죠. 따라서 정지상에서 봐라. 전혀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이건 KTX였잖아. SRT를 타고 갔다는 얘기죠. 그 간이역에는 도착 안 했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거기서는 뭐다? 아예 뭐다? 농도가 아예 없겠지. 따라서 그거는 분배계 수는 당연히 뭐다? 제로가 되겠지. 정지상 농도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그 다음 갑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지상이 이제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관을 통과해서 나온 기체는 이제 어디로 들어간답니까? 검출기로 들어간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검출기로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또. 뭐하고 뭐가 있대? FI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는 가래. 한표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것도 뭡니까? 우리 비교 대조 패턴으로 글을 읽어야 되죠. 했더니 FID가 있고요. TCD라는 검출기 종류가 있습니다. FID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로 기체의 전기 전도도가 기체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의 농도에 직접 비례한다. 요거 이해했습니까? 그 원리를 모르면 그냥 정리하면 되고.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봐라. 전하를 띤 입자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하를 띤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는 잘 통하겠나, 안 하겠나? 당연히 잘 통하겠지. 맞죠? 따라서 기체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의 농도가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는 높겠지.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검출기 내에서 유기물 시료는 수소와 공기 불꽃에서 뭘 행사한답니까? 전기를 띈다네. 전기 뜨니까 스파크 현상 생기고, 연소될 때 성분의 농도에 비례하여 CHO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CHO 이온이 발생하려면 결국 C하고 H가, 불꽃은 산화잖아요. 산소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CHO 달려면은 산소하고 H가 당연히 두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H2O는 C가 없고요. CO2는 H가 없고요. 맞지? 이런 곳에서는, 즉, 탄화수소계가 아닌 곳에서는 이 FID 검출기로는 안 된답니다. 이까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다, 이제? CHO5 양이온이란 얘기죠. CHO 양이온이 검출되는데, 뭘 이용한다? 불꽃 혹은 연소 원리를 이용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거는 탄화 수소계 물질의 검출에 쓰인다는 얘기고, TCD도 검출기로 많이 이용된다 해놓고, 이때 TCD를 통과하는 이번에는 뭐다? 운반 기체의 열 전도도와 이번에는 열 전도도와 운반 기체와 분리된 성분의 기체 열 전도도 차이로 이랬죠. 이제 이번에는 하는 방식이 운반 기체 열 전도도와 분리된 성분의 열 전도도 차이로 안다는 얘기지. 당연히 파괴하지 않겠지. 뭐 아직 태우지 않으니까. 연소 안 하니까 파괴 안 하겠죠. 이까지가 됐습니다. 맞지? 그래서, 자, 요거는 굳이 쓴다면은 열 전도도 차이죠. 맞지? 뭐, 연소하지 않는다. 파괴 없다지. 그러니까 되었죠? 자, 이제 검출했습니다. 성분을 검출했죠? 그렇다면 그게 뭔가를 이제 파악해야 되죠. 따라서, 성분을 검출했는데, 검출기에서 출력된 신호를 처리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답니다. 검출기의 신호를 머무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를 이제 또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한다 이거죠. 했을 때, 우리 항상 X축, Y축 잘 봐라 했죠. X축은 지금 머무는 시간인가 봐.
머무름 시간이고, 크로마토그램의 봉우리 면적은 검출기를 통과한 각 성분의 농도에 정비례하여 커진다지. 자, 요거는 면적이죠. 그지?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하지. 면적은 뭐다, 지금? 농도다, 이거지. 무슨 면적? 봉우리 면적은 농도입니다. 그러나 머무름 시간은 시료에 포함된 화학종과 분리관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자, 봐라. 아까 1문단이었나? 머무름 시간은 재료마다 고유했거든. 맞지? 고유했고, 이번에는 뭐다? 온도가 있지?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화학종에 따라서 고유하고, A 기체는 머무름 시간이 1초, 본래 뭐 5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뭐였다?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머무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개가 있지. 첫째, 종에 따라. 둘째,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뭐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뭐와 무관하다? 농도와 무관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게 정리할게. 그래서 쌤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요소가 두 개가 중요하죠, 지금 보니까. 머무름 시간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봉우리 면적도 중요했잖아, 지금. 봉우리 면적은 뭘알수 있고요? 농도를 알수 있고요. 머무름 시간은 우리가 방금 뭐하고 관련됐노? 이동 속도의 반비례였잖아. 이동 속도분의 1이라고 썼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머무름 시간은 아까 또 뭐라 했노? 화학 종의 고유성이라고 했지, 요거. 그런데, 자, 이거 머무름 시간은 첫째, 화학종의 종류, 그리고 뭐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렇다, 머무름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겠지. 이미 알려져 있겠지. 그렇다, 뭐만 고정시키면 되나? 모든 것을. 온도만 고정시키면은, 아, 머무는 시간만 딱 보고도, 아, 이만은 뭐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 맞니? 그렇단 얘기죠. 그 다음에 둘째 나왔던 게, 시료의 뭐하고는 무관하고, 농도와는 무관하지. 농도와 관련되는 거 뭐였나? 아까 봉우리 면적이었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X축이잖아. 봉우리 면적은 X축, Y축 사이에서 볼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맞잖아. 크로마토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게 화학 평형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있었지. 화학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원래 알고 있는 녀석이 있지. 표준 시료. 쌤,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 다시 봐봐라. 마지막 문단. 따라서부터 봐봐라. 온도를 고정한 후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합니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측정합니다. 자, 처음에 뭐 하고? A를 하고, 그 다음 B를 했지. 처음에 한게 뭡니까? 머무름 시간을 측정했지. 그 다음에 뭐 했노? 봉우리의 크기를 측정했지. 됐어? 그런데 머무름 시간 측정할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온도를 고정했지. 온도의 영향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가? 그렇다면 당연히 봐봐. 이미 알고 있는 표준 시료, 화학종으로 머무는 시간을 딱, 아, 임마는 그만해라고 할수 있을 거 아니가? 그지? 따라서 이를 통해서는 봐봐봐봐. 뭘알수 있노? 요걸 알수 있지. 요걸 알수 있지.
그 다음 봉우리 크기를 통해서 뭐 알 수 있겠노? 이걸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 표준 시료하고 이제 뭐 해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이거랑 이거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뭐를 본다? 머무름 시간을 보겠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다? 종류를 알 수 있죠. 됐나? 자, 요게 바로 머무름 시간 얘기죠. 농도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뭐에 따라서? 농도하고 면적은 서로 비례한다 했잖아.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알고 있는 뭐가 표준 시료가 있겠지? 표준 시료의 뭐다? 서로 면적을 비교하면은 농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다 했어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크로맛 유래하고, 이건 없었죠? 한계 없었습니다. 맞죠? 설명했죠? 분석 과정을 주요 부품, 아까 장치입니다. 했습니다. 정답이네요. 천지 4번 안 봐도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 일치 불일치의 노 유형이네요. 안에 동그라미 치놓고 자, 기체 크로마토피 정지상은 아까 고체 화합물이라고 했지? 맞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지상은 분리관 안에 있었다 했습니다. 뭐 되거나 뭐 되었다? 흡착되거나 용해되었다 했어. 이거는 1문단에 있었던 거지. 크로마토그램은 머무름 시간과 당연히 검출기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 X축과 Y축이었지. 어떤 성분이, 자, 아까 분배가 뭐라 했습니까? 분배 개수가 정지상 농도 퍼 이동상 농도였잖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가 뭐죠? 동그라미 가가 탄화 수소의 계열이 아닌 거죠. 맞지? CH 계열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CH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고 CHO 양이온이 발생 안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발생이 되어야지. 뭐 할 수 있겠노? 감지하겠지. FID가 감지를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봐봐. 5번 보면은, 모두한 연소 반응에 의해 발생한, 연소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때 발생한 이온은 CHO 계열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정답 5번이죠.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제시문에서 CO2입니다. 물론 알고 있어야 되죠. 질소는 N2고요. 혼합물을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아니다. 탄화수소의 계열이 아니지. 두 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가 있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거는 FID 혹시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치는 혹 FID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이 장치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이산화탄소와 질소에 대해서 각자 뭘 보았습니까? 면적을 보았어요. 면적을 뭐 했다? 미리 알아보았죠. 미리. 이게 바로 뭡니까? 표준 시료죠, 이제. 맞지? 미리 알았더니 이건 중요합니다. 봉우리 면적 1제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5%, 3제곱미리미터 질소는 4%. 알고 있는 사실이제. 그 다음 알고 있는 사실, 또 뭐다?
면적을 보았고, 이번에 뭘 보아노? 머무름 시간을 보죠.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질소의 두 배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됐죠? 이래가지고 이제 슬래시하고 이제 장치를 통해서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를 통해서 뭐했습니까? 혼합물을 이산화탄소질 혼합물을 통과시켜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성분 두 개니까 두 개의 봉우리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맞지? 확인했습니다. 장치를 통과한 기체 이산화탄소 봉우리 면적과 질소의 봉우리 면적이 각각 뭐다? 10제곱미리미터와 15제곱미리미터라 했습니다. 1번은 넘어가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봉우리 면적이 각각 하나가 10이 되고 하나가 이게 15, 10이라고 합시다. 맞지? 이렇게 되었다니. 편집은 봅시다. 머무름 시간을 보았을 때, 이산화탄소가 질소의 두 배라고 했지? 그렇다면 CO2는 EN2가? 맞죠? 이거 맞나? 시간. 누가 더 빨리 가? 머무름 시간은 이산화탄소가 질소의 두 배다 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오래 머물렀고 질소가 후딱 갔지. 후딱 갔으니까 질소가 좀더 멀리 있을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가까운 곳에 있겠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렇다. 프로마그는 더 짧은 시간에 검출된 봉우리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봉우리다. 맞나 안 맞나 이거? 이산화탄소는 이동속도로 뭐 해? 빨라요, 느려요. 머무름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머무름 시간은 이동속도가 느리제? 따라서 더 짧은 시간에 검출된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뭐다? 질소가 되겠지. 아, FID가 아니고 방금 뭐라 했노, 내가? 어? FID가 아니고 뭐였나? TCD가? TCD가 돼야 되죠? 그지? FID는 이제 뭐다? 탄화수소계를 하는 거였고, 그죠? 선지 3번. 장치를 통해 나온 기체는 질소의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낮은 것이겠고, 농도 한번 보세요. 농도는 뭘 보면 안다 했노? 면적이라고 했잖아. 자, 표준시를 보세요. 봉우리 면적 3제곱미리미리입니다. 질소의 봉우리 면적이 얼마입니까? 15죠? 그 다음 3하고 15 관계했더니 3, 5, 15니까 5배죠? 그 다음 질소는 몇 퍼센트겠노? 20%가 나와야 되죠? 4, 5, 20. 그래서 그 다음에 탄소 보세요. 1에서 5였지. 그 다음 10일 때는 50%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50%와 지금 몇 20%지? CO2가 50%고 N2가 20%지. 그렇다면 농도가 어느 게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지? 선지 3번이 답이네요. 농도하고 뭐는 관계없노? 머무른 시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선지 4번은 엉뚱한 얘기고요. 온도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또 엉뚱한 얘기죠. 답 3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어휘 문제입니까? A를 문맥을 보았더니, 자, A 구조가 뭡니까? 써둬야 된다. 분리관을 지나는 성분들은 할 때요. 지나는 거 동일한 거 찾으면 되죠. 일단 첫 번째, 뭐가 동일해야 됩니까? 구조가 동일해야 되지. 쉽게 풉시다.
무엇이 뭐뭐을를 지난다. 맞지? 그리고 똑같이 넣으면 되지. 자, 봅시다. 지납니다. 뭘 지납니까? 시간이 시간을 자정을 지나는 시간들. 자정을 지나는 시간들. 이상하지? 선지 2번. 뭐지? 그죠? 친구의 말을 지나는 나들. 3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버스들. 정답이네요. 4번. 아픈 감정을 지나는 트라우마들. 아픈 감정을 지나는 사건들. 자, 4번, 5번 넘어갑시다. 맞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